회원이 F의 2번 간단한 문장들, 아니, 간단한 게 아니고 주요 문장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들이 이제 문장 속에 나오는데요.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그렇지.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여기 설명 좀 하겠습니다. What의 뜻은 What? 무엇?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은 전부 다 무슨 시라야 됩니까? 무엇인지 물어보면 그렇죠. 그래서 좀 이따가 이 다음 문장에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올 건데 what에 대한 대답이 전부 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you는 뭐 너, 뭐 너희들, 너란 뜻도 있고 너희들이란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see의 뜻은 보다 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You see, You see의 뜻은? 너는 본다. 그렇죠. 네가 본다. 이 말인데. 내가 필요한 건 너는 본다가 아니고 너는 보니 이렇게 묻는 말이니까 하다시 속에 숨어있던 둘을 이 앞에 보여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Do you see? Do you see? 하면 이렇게 물음표 붙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e living room의 뜻은 그 거실. 더의 뜻이 그니까 living room은 거실이니까 그 거실. 자, the living room은 그 거실이란 뜻이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다가 in 요거를 보고 앞제비씨 종류는 앞제비씨예요. 앞제비씨 in을 붙였는데 in의 뜻이 뭐뭐 안에란 뜻이니까 okay, in the living room의 뜻은 거실 안에서고 그 다음에 무엇이 아니고 어디라는 질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얘 때문에 이 앞제비씨 in 때문에 무엇 거실 어디 거실 안에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무엇을 어디로 앞제비씨 in이 바꿔주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이 나오네요. 아, 다음 일단 묻는 것부터 쭉 하네요.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오케이, 아까랑 똑같고요.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Okay,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뒤에 생략된 말은 뭘것 같아요? 이거 소파, 테이블, 텔레비전 다 어디에 있는 거야? In the living room. 그렇지. 오, in the living room에 있는 것들이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see의 뜻은 내가 다음에 see, 본다. 내가 본다. 나는 본다. 이 뜻이고요. 무관하고요. 그 다음에 소파, 테이블, 텔레비전. 전부 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What? What do 그렇지. I see는 묻는 말로 바꾸면 do you see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ou see in the living room? 그렇죠. 아까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I see a sofa, table, and television in the living room. 오케이. 네, 계속해서. I see a window, a bed, and a closet. 오케이. I see a window, a bed, and a closet. 오케이. 이거는 전부 다 똑같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거, 특히 이거, 어디에 있는 물건이야? 그거는 bedroom. 그렇죠. 그럼 뒤에 생략된 말은? In the bedroom. 그렇지. In the bedroom이 생략된 거네요.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I see a window, a bed, and a closet in the bedroom. 오케이. 네? 옆에 뭐 공소하는 소리 중.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자, 이거 좀 중요한 표현인데요. 자, there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I go there. I go there의 뜻은 누가 다 내가 간다. There의 뜻은 거기에, 거기로. 그래서 there의 원래 뜻은 거기에, 거기로, 거기에서 이런 뜻이야. 그런데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데 그냥
아무 뜻이 없어. 아무 뜻이 없고, 근데 특징은 뭐냐? 뒤에 반드시 무슨 동사가 온다? 비동사. 비동사가 오는데,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가 있고, 같이 쓰는 애가 다르지. 이런 식으로 I am, he is, she is, it is, you are, we are, they are. 뜻은 몇 가지가 있지? 비동사의 뜻? 있다, 있다. 그렇죠. 이다 하고 있다가 있는데 there 하고 비동사가 같이 쓰이면 비동사가 반드시 이 뜻이 되어야 된다는 그냥 어떤 표시야. 그래서 there is, there는 아무 뜻도 없는데 there is까지 합치면 무슨 뜻이 된 거냐면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mirror는 하나의 거울. 거울이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지. 그럼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t am이야, it is야, it are야. it is. 그래서 여기에 there am도 아니고 there are도 아니고 there is가 있는 거예요. 전에 한번 한 적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의 뜻이 거울이 있다라는 뜻이야. 거울이 있다. There is a mirror.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또 나왔어. 이거 뭐? 이거 뭐? 앞제비씨. 자, in은 뭐뭐 안에란 뜻이었지? on은 뭐뭐 위에란 뜻이야. 뭐뭐 위에 붙어 있는 거. 뭐뭐 위에. 요렇게 붙어 있는 것도 on이고, 요렇게 붙어 있는 것도 on이고, 저렇게 붙어 있는 것도 on이야. 거꾸로 붙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 the wall의 뜻은 그 벽이니까, 이거는 무엇이었어. 근데 on 붙여서 on the wall 하니까, 무엇이 아니고 뭐로 바뀌었다.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다. 어디에 누가 뭐한다? 벽에 누가 거울이 뭐한다? 있다. 벽에 거울이 있어요. 이렇게 표시한 표현입니다. 네, 다음도 비슷한 표현이 나올 것 같은데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There is a book on the desk. There is a book on the desk. 마찬가지 나머지 똑같아요. The desk 무엇 그 책상 어디 책상 위에 앞제비 씨가 하는 일. 그 다음에 a book은 한번 길어봤자 it이니까 책이 있다. 한 개가 있다고 하고 있죠. 여기에 있다란 뜻의 비동사는 it과 어울리는 it 썼고 there는 몇 번째 뜻이다? 두 번째 뜻. 아무 뜻 없이 비동사의 뜻을 돋보이게 해준다. 책이 있다. 아. 오케이. 계속해서 There is a toilet beside the sink. Okay, there is a toilet beside the sink. 여기서 얘기하는 싱크는 부엌에 있는 싱크 말고 손 씻을 때 쓰는 거 있죠? 그렇죠? 세면대. 세면대를 싱크라고도 해요. 물이 그러니까 밑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해놓은 거를 싱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눈에 띄는 거는 beside인데요. beside의 뜻은 옆에. 뭐뭐 옆에. 아까 전에 나왔던 in하고 on하고 beside 이 세 녀석의 공통점은 전부 다 무슨 시다? 앞제비 시. 앞제비 시예요. 무엇 세면대 어디 세면대 옆에. 무엇을 또 무엇이란 질문 앞에 붙어가지고 어디로 바꿔주고 있고요. 마찬가지 a toilet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있다라고 얘기할 때 there is예요. 오케이. 만약에 아까 전에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있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There is a book. 그렇죠. There is a book 했죠. 근데 만약에 책이 두 권 이상 있으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There are books. 그렇지. books는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They. 그러니까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are. 그래서 책이 두 권 이상 있을 때는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마지막 there is a closet beside the desk. there is a closet beside the desk. 오케이. 잘했고요. 이제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고맙습니다.